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한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해설자 중에 한 명이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를 위해서 실현될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난리가 나죠. 이제 청취자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게 되니까 방송국 측에서는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해설자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청취자들로부터 문자와 편지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뭐 협박, 또 저주, 심지어 죽이겠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없어져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런 말을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소신을 더 정당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우리 인생에서 때로 우리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삶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마음을 헤집어 파는 말들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회다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저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의 정말 가시 박힌 말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은 그 문제를 정말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왕자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울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멸망한 사울 왕가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이 지금 슬피 울면서 통고를 하면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그 반응이 11절 그 맨 밑에 보면은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 그랬어요?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가 저주하게 놔두라.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저주하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실제로 삶을 파괴시킬 만큼 큰 고통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측면에서 이 저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부분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먼저 시므이의 입장을 보면요, 저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악용한 시므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악용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요, 그에 대해서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더구나 그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그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길 때 막 입이 간질간질하죠.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걔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더니 하나님 벌 받은 거야.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서 불의를 용납지 않으시는구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구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시므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7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 보면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그 존재 자체 인간성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하죠. 피 흘린 자요. 이 피 흘린 자라는 것은 이제 사울 왕가가 대부분 죽게 될 때 그것이 다윗의 소행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사실은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사울 왕이 전쟁 중에서 죽은 거죠. 자기 악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러면서 사악한 자여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시므이는 다윗을 사악한 자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다윗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사울 왕가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안 되고 사울 왕가가 계속 왕을 이었다면 자기들 세상일 텐데 몰락한 가문 거기에 친족이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몰락이 왕이 된 다윗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아무런 악의가 없잖아요. 오히려 마지막 그 뭐 후손으로 남아있던 므비보셋 요나단의 아들까지 선대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인생이 이게 꼬인 것 같고 망한 것 같으면 누군가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들이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 왕에 대해서 뿌득뿌득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비천해진 것이 그 인간 때문이에요. 그것이 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몰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인자한 사람이었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악한 자로 보인다니까요. 선을 베풀고 사악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얼마나 다윗이 억울하겠어요. 사실 사악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충신이었는데 군사를 풀어서 추적해 나갔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높당의 제사장 80명을 몰살하고 그의 제사장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다윗 떡 주고 칼 줬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악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었는데 시므이는 사울이 착하고 다윗이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를 퍼부어대고 있죠. 여러분 더구나 심각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 왕자에 의해서 반란 때문에 피난당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대는 거죠.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시므이는 지금 다윗의 이 곤경의 원인이 사울의 왕가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값을 지금 치르게 하는 거다. 네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사울왕의 피 흘린 피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다윗이 반란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사울 왕이나 그 가족들의 피를 흘린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되찾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악용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입장과 다르거나 또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해자라고 이렇게 상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꼭 우리 속에는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역시 다 갚아주시는구만. 그래서 기어이 말을 하려는 그렇게 상대편에게 저주를 퍼부어드리려는 마음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한번 보시죠. 잠언 3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함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쉽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내시고야 말아요. 나중에 시므이, 다윗이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복귀할 때 벌벌 떨게 되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벌을 내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니까 각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말하게 되면 자기에게 중벌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오용하게 되면, 악용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자기의 말이 아주 무거운 벌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이 곤란을 겪게 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악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굴 저주하기 위해서 내 속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왔겠죠. 너 엄마 말 안 들으니까 너 벌받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다윗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그런 저주를 들었으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야, 내가 언제 사울왕이 피를 흘렸냐? 내가 피해자지? 따져야 되잖아요. 다윗은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시므이를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했다고 받아들여요. 얼른 받아들여요, 그냥. 물론 그 내용 자체는 부정해요.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저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비새 같은 장군이, 내가 지금 당장에 올라와서 저 죽은 개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말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요 자기 최측근인 아비새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을 무한하게 만들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 얘기해? 너가 지금 하나님이 말하게 한 그것을 네가 말리겠다는 거냐? 맞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달게 받아들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의 입을 막는 거죠. 너와 무슨 상관이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되게 든든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아비새를 의지하고 아비새의 도움으로 고마워하고
시므이와 대조해서 얼마나 아비새가 고마운지 모르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일,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아비새 위로받느니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기 측근의 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대적자인 원수의 저주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다윗의 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주마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인 다윗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주마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이고 허용한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므이가 무리하게 지금 저주를 하던 아니면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그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자기는 받아들인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비참한 지경에서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입장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대편은 나에게 잔인하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저주를 받으면요, 미움을 받으면 일어나는 반응은요 아비새의 반응입니다. 아비새가 하는 반응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속이 다 시원하죠. 개는 욕의 대명사인가 봐요. 근데 우리보다 더 심하네. 우리는 뭐 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기는 죽은 개라 그러네요. 개도 죽은 개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주하면요 욕이 나오죠.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목을 베고 싶죠. 혀를 뽑아버리고 싶죠. 우리 속에 있는 당연하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게 더 가슴을 해집는 말들을 하면요 다를 듯 넘어가더라도 이때는 못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들이나 아비새는 이런 거죠. 저주하는 그 사람과 저주받는 나와의 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저주하는 그와 저주받는 나의 둘 관계 속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둘 사이의 주도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여기 아주 강력한 주인공을 대입시켜요. 이 둘 사이에 주도적으로 이 둘 사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더 강력한 제3자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지고 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무도 그분의 개입을, 그분의 주권을
그분의 주도성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걸로 너는 생각하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고 괴로운 중에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다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저주받아도, 아무리 사고를 당해도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말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의 경우는요, 더 놀라운 차원으로 이 관계성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나 예언자나 설교가의 말뿐만 아니라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대는 그 사람의 말도 누구의 말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윗 속에서 역사할 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래요. 이제 다음 주랑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심의 이 말을 듣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걸로 믿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못되게 구는 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불합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경고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독하게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뭔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지금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위대한 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이 괜히 지나가는데 지서대는 걸 통해서도 뭔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걔가 왜 짖을까 나한테. 여러분 보세요. 발람 선지자가 나귀가 갑자기 말을 안 듣고 대들잖아요. 때리니까 나중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나귀는 턱 구조상 인간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뭐 하나님께서 그 턱뼈를 어떻게 수술하셨는지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밤하늘의 별, 세차게 부는 바람, 꽃봉오리 막 터질듯이 피어오르는 그 꽃봉오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역사해서 사람과 사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신호등 앞에 서서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빨간불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에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그 짓을 하면 분명히 죽을 거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더구나 다윗처럼 성숙하다면 정말 자기를 억울하게 무례하게 자기의 죄를 이 들춰내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브라운 로스, 로우 노스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잘생긴 데다가 부자인 데다가 춤을 잘 추고 말도 잘 탔어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여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했어요. 19번을 프로포즈 했는데 다 여자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술과 도박과 향락에 완전히 젖어갖고 젊은 시절을 다 보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어갖고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44살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 절망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악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 43년간의 생애가 내게 무엇이 유익이란 말인가.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지옥에 있게 될 텐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땀 흘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나와가지고 교회마다 가서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평신도인데. 어느 날 큰 교회 집회에 가서 간증과 설교를 하려고 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 설교하기 전에 강당에서 꼭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딱 쪽지를 펴서 읽으려고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 나갔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마무리가 이렇게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면서 어떻게 감히 오늘 밤에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것을 다 읽고는 깊은 침묵 가운데 빠졌어요. 온 회중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입을 열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모든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일으키셔서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있는 나, 곧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어린 양의 속죄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자기를 맹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리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요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가 전할 뿐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이러한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의로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의 말에 옳고 그름, 내가 억울한 것을 판명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끝내세요. 그와 싸울 생각도 마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더 놀라운 이제 차원이 열려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현실화되게 하는 것, 그 놀라운 반응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저주는 저주로 남고 자기는 교훈을 얻겠죠.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편의 저주와 악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현실화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서 자기에게 억울하게 하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완수합니다. 저주 자체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될 거나 해소되어야 되거나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이고 내 삶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 저주가 없게 해주세요. 이런 곤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인생을 완성합니다. 인류 구원의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저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당신이 배신당하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할 걸 세 번이나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만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방법은 예수님이 초인적인 능력과 실력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구원한 게 아니고 그냥 원수들에게 저주에 넘겨진 거였어요. 제자들의 배신으로 넘겨진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소리 지르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로마 군병에게 잔혹하게 넘겨져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사건, 그 모든 사건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자체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행위가 됐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되고 전 인류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내 인생이 없어졌으면 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정말 귀공자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옷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죠. 저주의 대상이 되죠. 형들이 틈만 나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멀리 그 양을 치러 왔는데 아버지 심부름 요셉이 오니까 저 색동옷 입은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색동옷을 마치 화살의 관역처럼 생각한 거예요. 오자마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큰 형이 말리죠. 루벤이. 그래서 옷을 다 벗겨갖고 구덩이에 쳐놓고 굶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노예상인, 미디안 노예상인이 지나가니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저주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의 세월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 대신 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형들이 7년 대기근 중에 2년이 지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주했던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4절부터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진짜 지금 당신들이 나를 저주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5절이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저주한 거죠. 그런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그 저주의 사건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파송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이제 기근이 있을 걸 이야기하고 5년이나 더 기근이 남았어요. 그래서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여러분, 자기 인생에 10대 후반부터서 30살까지 황금기를 저주 가운데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저주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저주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의 저주는 하나님의 파견이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파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그러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게 뭐예요? 지금 시므온이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것은 시므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저주하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구조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뭐예요?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통해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는 사건이 당신들의 저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과 서러운 일과 고통이 사실은 어떻게 반응하는 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자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절정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위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하락하시고 왜 저런 원수를 하락하시고 왜 내게 이런 비극이 있느냐고 말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점은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무의미한 것 없고 낭비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크면 영광이 더 커요. 현재의 고난은 자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저주하거나 상처를 줄 때 그거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거 괜히 무의미하게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하면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저주를 구원사건으로 바꿔야 돼요. 그 자체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고 통치자가 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그것이고 요셉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잠깐 정말 그런가? 가능성이 있겠다. 희망이 약간 생기기도 하면서도 곧바로 절망하죠. 에이, 내가 내 인간성을 아는데 불가능. 그죠? 말도 안 돼. 저거는 성경 이야기고 설교할 때나 가능하지. 저도 보니까 가끔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정말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걸 통해서 제 인격의 고매함이 드러나는 기적 같은 일을 순간 맛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주로 되받아치죠. 그래서 그 저주한 사람보다 더 표독해지고 더 악독해지고 그래서 둘 다 망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내가 내 자신이 막 존경스럽고 와 정말 통치자 같아, 정말 멋지다, 온 땅의 주와 같다, 기적이 가까다 일어나요.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냐? 두 가지 상황에서요. 한 가지는
기도로 깨어있을 때, 늘 의식 속에 하나님과 대화가 있을 때, 그런 사건을 다 경험하면요, 바로 반응이 고매하게 나타납니다. 나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내 자아가 이미 부서져 있을 때, 내 고집이 꺾여져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 모든 걸 내려놨을 때는 단 사람이 저주하면 아멘, 그 정도 저주는 내 죄에 비해서 가볍사옵 나이다,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자아가 무너져 있으면 다른 저주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윗이 그래요. 놀랍게도 다윗이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요, 이게 지금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내용 자체를 잘 보면요, 혹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서 신무의 저 말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겠네.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듣고 계시죠? 요 말에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새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시므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더구나요, 다윗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도 지금 자식에게 지금 쫓겨다녀서 비참한 지경인데 시므까지 자기를 짓밟고 있죠. 그런데다가 아비새가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아비새는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그냥 망욕을 한 거죠. 죽은 개 같은 저놈이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다윗의 자기 정체성이었거든요. 원래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왕이 왜 찾으시나이까. 원래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죽은 개처럼 취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을 살았거든요. 어느새 내가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아비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속으로 맞다, 내가 스스로 죽은 개와 같다고 이야기했었지. 시므이가 개가 아니라 자기가 개인 거예요. 그런 말 들어도 싸지. 자기를 완전히 비우니까 상처가 안 돼요. 충격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부인하는 교만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기도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저주 가운데서 겟세마네 피땀 흘린 기도와 함께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조지 뮬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 좀도둑놈이었어요. 거짓말장이고 폭행범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기독교인들 모임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고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1832년에 그리스인 답게 살기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고아원이 2,000명을 먹여 살리는, 2,000명의 고아를 키우게 돼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이 2,000명을 먹여 살리니까 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기도는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면서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죽었다는 신앙 신조였습니다. 나 조지 뮬러의 편애가 죽고 기호가 죽고 의지가 죽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용납이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저주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지 아십니까?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서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자아가 살아있어서요. 교만이 살아있어서요. 모든 걸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 더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거 깨뜨려야 돼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모든 억울한 형편을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시 자기가 죽은 개와 같았다는 것을 왕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상처투성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문화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가차없이 저주를 퍼부어대고 그래서 또 다른 저주를 불러오고 세상은 결국은 저주와 악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적인 반응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임하게 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 입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저주로 퍼부어대지 않도록 주님 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서운한 마음과 내 억울한 마음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원수의 저주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지만 거짓된 비난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게 있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의 사명일 수 있음을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더 위대한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저주를 받아들이고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마치 죽은 개처럼 겸손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금은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시은소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인생의 어떤 저주와 고난을 겪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또 이 신천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